안녕하세요. 즐거운 아침. 아, 아침 아니지. 새벽이지. 즐거운 새벽! 워터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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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자! 아, 올려야죠. 또 텐션 올라가야죠. 저에게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. 아. 근데 여러분, 제가 사실, 이,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말을 하지만 이 몸을 돌보는 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요새 근 한 이틀 3일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비 맞고 일을 하면서 체력이 이제 급격하게 힘들지 않았나. 그럼 요거 이제 다치고 그러면서 체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예전치 않다는 거를 느낀 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일할 때 진짜 비 오는 날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설치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이 체력 관리 잘하자. 그리고 우리 그 자동차왕님 댓글 너무 잘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그 지게는요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막 3개를 매야지 4개를 매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제 영상 쇼츠 영상 보시면 지게 가지고 매고 2개 들고 뭐 이렇게 스쿼트하고 런지하는 연습이 영상이 있어요.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 일단은 좀 따라하세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게를 매면은 어색해요. 내 몸이 평생 안 해봤잖아.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어색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균형이 안 잡히고 뭔가 어색한 거야. 밸런스가 안 맞고 거기에 사람까지 있으면 뭔가 좀 부끄럽고 이상하니까 날 쳐다보고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위축이 되고 이런 감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멘탈적으로도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무턱대고 그냥 뭐 저처럼 영상 보고 어우씨 그냥 4개 매면 되는 건가?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온도계에요. 몇 도인지 본 거예요. 그래서 절대 안 되니까 그거 행여나 진짜 지게 처음 하시는 분들 얕잡아보고 처음부터 막 4개씩 들고 가고 3개씩 들고 가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영상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냥 4개를 맸어요. 왜냐면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항상 돼 있으니까 연습이 돼 있으니까.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하면은 처음에 할 수 있을지언정 자세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은 몸에 오는 비중 이 하중이나 어떤 데미지가 진짜 남다르실 거예요. 힘들어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. 절대로. 그러니까 일 끝나고 지게 메고 뒤에다가 2개 싣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런지 같은 거 막 하셔야 된다니까요. 진짜 저희 팀에 저랑 이제 집원 뛰는 동생 하나 있어요. 그 친구는 이제 선수 출신, 유도 선수 출신인데 항상 운동 스트레칭하고 몸 관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냥 운동이 뭔가 취미 생활이라기보다 그냥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생수 배달 되게 쉽게 생각하고 돈 많이 번다 생각하고 막 우습게 이렇게 달려드시는 분들 절대 안 돼요. 제가 매번 수십 번 누차 말씀드리잖아요. 몸 관리 해야 된다고.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. 몸을 만들고 와서 일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게 순서라니까요. 적응 기간이라는 것도요. 몸이 돼야지 적응이 되는 거예요. 처음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
저도 그렇게 운동 많이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일주일 동안 손가락에 팅팅 부어가지고요. 이게 안 되더이다.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운동을 해도 요 손가락 요거 단련은 안 하잖아요.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 아귀 단련은 안 했던 것 같아. 근데 이게 진짜 생수하면서 이거를 항상 아구 이거를 하니까, 근데 또 이 생수를 하면서 아구를 하니까 또 이 아귀 힘이 좋아지는 거야, 진짜. 그래도 아귀 힘이 좋아지면 이 전완근 쪽도 좋아지거든요. 근데 저는 또 태생적으로 전완근은 발달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굵어지지가 않아. 별로, 이게 전완근이 너무 두꺼우면은 옷이 핏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. 종아리랑 전완근은 이렇게 라인이, 저는 길게 빠진 라인을 좋아해요. 근데 다행히 저는 굵어지지가 않아. 근데 약간 팔이 단점이죠, 따지고 보면. 여기 이두라 그러잖아요, 알통. 이 알통도 좀 작아. 아, 저는 근육이 다 짤막짤막해요. 애기 같아. 너무 짜증나. 스트레스야. 다리 근육은 쫙쫙 갈라지고 막 안 그러는데 상체 근육은 다 아기자기. 애기 근육 같아. 맨날 우리 와이프랑 막내딸이 약 올리는데 놀리잖아요. 타조알이라고. 아니, 계란 여기 뭐 어깨에 골프공 들어가 있다 그러고. 근데 요새는 테니스공이라 그러고. 나도 여기다 타조알 받고 싶은데 테니스공, 골프공 막 그러고. 이게 독학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 주말마다 부모님께 가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챙기고 뭐 효도가 별거 없다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효도라는 게 사실 그냥 전화 가끔 한 통씩 드리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집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사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건 전 진짜 별로 안 좋아요. 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식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데 집에 가면 미쳐요.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적당선에서, 그래도 집에서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웬만하면 집으로 가긴 하는데, 어제는 이제 저희 동네 그 짬뽕집이 있거든요. 다행히 또 좋아하세요 그거. 그 거기 요리를 또 요리도 맛있게 잘하거든요. 유명한 맛집이에요. 사람 막 버글버글 해요. 줄 서서 먹어야 돼.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저녁 시간 피해서 저 일 싹 끝내고 이제 5시 조금 안 돼가지고 이제 미리 전화 드리고 이제 모셔갖고 가서 밥 먹었죠. 근데 뭐 저희 엄마는 워낙 조금 드셔서 안 시키시고, 아버지는 고추 잡채, 저는 탕수육에 이제 짬뽕밥, 그리고 애들은 짜장면, 짬뽕, 삼선짬뽕. 우리 아이들은, 아니 차돌박이 삼선짬뽕인가? 아니 차돌박이 짬뽕인가? 하여튼 뭐 그거 해갖고선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아유.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진짜 좀 안 좋은 꿈도 꾸고 막 그래갖고 되게 좀 뭔가 찜찜했거든요. 근데 또 엄마가 생전 전화 안 하시던, 평상시 엄마 사회활동 하시느라 바쁘셔갖고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. 전화해가지고서 이번 주말에 안 바쁘면 좀 얼굴 좀 보자, 아버지가 너 찾으신다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뭔 일 있어요? 그랬더니 없다 그러시더라고.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당 가서 보니까는 아버지 여기, 우리 아버지가 이제 까졌거든요. 근데 여기 옆 통수에 2만원 혹이 있는 거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왜 그러신 거냐고 그랬더니 등산 가셨다가 넘어지셨대요. 아 근데 진짜 여기 그냥 혹이 2만원 게 났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아휴. 근데 또 그 넘어지시고 아프시고 나서 엄마가 그랬는데 저를 찾으셨대요.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막 그러시면서.
약해지신 거죠.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. 아, 그래갖고 어제 좀 밥 먹고 얘기 듣고 얘기 들으면서 짠하더라고요. 그거 근데 또 그게 왜 다친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정릉 살았다고 했잖아요. 제가 집이 정릉이에요. 네, 정릉이었어요. 고향이 정릉이니까 정릉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. 학교도 다 그쪽에서 나왔고, 아, 고등학교는 한양공고 나왔습니다. 아,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북한산 산자락 밑에 살았거든요.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. 버스 정류장 그 북한산 그 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양쪽으로 있거든요, 크게. 근데 이제 거기 그 버스 정류장 뒤에 빨간 벽돌로 된 2층 집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딱 보여요, 집이. 지금도 있어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이제 지금은 교회로 바뀌었어요. 그 건물, 그 집인데 그 집이 교회를 하시더라고. 어렸을 때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.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식구들 거기 살 때 저희가 2층 살고 작은 고모님이 1층 사시고 그래서 그 건물에 이제 같이 살았었어요. 그랬는데 그 산을 끼고 살았으니까 산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. 그래서 추억이 되게 많죠. 그 동네에서. 근데 뭐 그냥 아버지 엄마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생각난다고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글로 이제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기름동 사시거든요. 근데 이제 그쪽이 둘레길이 북한산까지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. 뒤로 해가지고선 쫙 가면 갈 수 있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셨대.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내려오거든요. 내려오는 길에 이제 거기에서 그냥 길에서 넘어지셨다. 생전 안 넘어지시는 분이 왜 그랬나 했더니 길에 차 기름이 묻어 있었대요. 그래갖고선 순간적으로 미끄러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게 그거 아시죠? 스키 슬로프가 이렇게 대각선이잖아요. 그래서 자빠져도 많이 안 다치는 거예요. 엉덩이부터 먼저 떨어지니까. 그래서 사망사고가 진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스키장에서 오히려 스키를 이렇게 신거나 보드를 신고 있을 때 이 그냥 뭐 자전거든 뭐든 평지에서 자빠지면서 머리를 먼저 떨어져서 그런 머리를 가격당해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. 다행히 이제 내리막이어가지고 그냥 미끄러지시면서 엉덩이부터 떨어지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옆 통수에 혹이 이만하게 난 거는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옆에 나온 뭐 쇠 뭐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다가 갖다가 박으셨다고. 아, 진짜. 그래갖고 아주 그냥 넘어지시고 그 밑에 다행히 이제 가정의학과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가갖고 병원 가서 막 하고 막 이거 껌뻑껌뻑 하고 몇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막 하고 자고 일어나고 며칠 있다가 한번 계속 그러면은 뭐 토할 것 같고 그러면 얼른 병원 가보라고 그랬대요. 근데 다행히 그런 증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. 아, 그냥 어저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밥 다 먹고 집에 가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하면서 엄마랑 아버지랑 한 번씩 안아드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아버지 안아드리기 조금 어색하시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세요.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. 이 새끼 왜 이래 막 이렇게 막 하셔도 은근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. 노인분들이 그래요.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경상도 분이시라 약간 좀 말씀도 없으시고 되게 좀 무뚝뚝 하신데 한번 이거 터지면은 잔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냐면 뭐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뭐 무슨 뭘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제가 생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 에어컨 기준이 있는데 왜 생수를 하냐. 그러니까 속사정을 모르시니까. 그러니까 아버지는 엔지니어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건축 기술자시거든요.
그러니까 온리 기술이에요 그냥. 그래서 제가 에어컨 한다 그럴 때 엄청 좋아하죠.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냉동 공조 뭐 이런 큰 그림에 있는 어떤 그런 어? 산업 기술의 뭐 발전을 하는 그런 냉동 공조가 아니고 이제 가정용 이제 에어컨부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시스템 싱글까지는 갔지만 이제 멀티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. 할 줄 아는데 자격증은 없는 거죠. 근데 할 줄 아는데 아이씨 노가다 진짜 현장에 들어가고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.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죠. 딱 멈춰버렸지 그냥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마인드가 에어컨 기술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용 에어컨 기술자든 무슨 기술자든 아니 에어컨 기술자도 깔끔하게 하고 다닐 수 있지 왜 거지같이 하고 다니냐고.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. 그러니까 차도 지금 제 생수차는 완전히 진짜 뭐 짐차지만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짐이. 에어컨 차는 진짜 이제 제 그 뭐 나중에 캠핑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차가 에어컨 차가 시티밴이었어요. 시티밴 차 아실 거예요. 시티밴 옆에 옆문 있는 차. 그래갖고 그 옆에 이제 차 안에 인버터 4kg짜리 인버터 그리고 250W짜리 인산철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양쪽에 이제 그 양쪽으로 해가지고 전 수납장 수납으로 해가지고 공구 수납을 딱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캠핑을 가게 되면은 그냥 공구가 아예 안 보이게끔 그냥 다 이렇게 착 한 방에 다. 그리고 뭐 공구 같은 것도요 다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다 갖고 있는데 다 깔끔하게 다 나도 진짜 대한민국 진짜 제가 거기 어떤 기사분이 아, 진짜 그때 당시에 경력 막 10년대 10년 15년 되신 분들이 막 제 차 보고 그랬어요. 자기가 10년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니는 에어컨 기사 처음 봤다.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 분리수거함 통도 갖고 다녀가지고 다 전기선 구리선 뭐 종이 자파 뭐 이런 거 진짜 패드 이런 거 다 분리수거하고 진짜 깔끔하게 하고 다녔거든요. 먼지 토시 하나 안 터지게. 그리고 공구는 다 올 다 무선 유선 안 썼습니다. 다 무선. 그렇게 하고 뭐 그 진공 펌프 중앙만 그러니까 코만 유선이고 나머지는 청소기까지 다 무선 막 그렇게 해갖고 진짜 깔끔하게 하고 다녔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캠핑 용도로 이제 차를 썼기 때문에 그 차 옆에다가는 그 피아마꺼 어닝 있어요. 4m짜리 긴 거 쫙 펴지는 거. 피아마 어닝 하나 달고 뭐 그리고 이제 캠핑에 필요한 것들 잡다구리한 거 있죠. 그리고 태양열 판도 달고 그리고 배터리 자체는 태양열로 연결을 해놔가지고 태양열 판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절대 20 방전이 죽어도 안 됩니다. 그 진짜 또 아쉬웠던 게 그거였죠. 이제 그 히터 아니 에어컨. 근데 이 시티밴은 중간에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열어놓고 그냥 앞에서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송풍구에다가 그 100파이짜리 그 있잖아요. 주름관을 여기다 이렇게 대구선 뒤에다가 뺐어요. 그래갖고 그냥 바람 쫙 하고 그럼 뭐 그냥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뒷자리에다가는 그 뭐냐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거는 이제 고정시키면 불법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게끔만 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막 재밌게 다녔습니다. 그래서 진짜 캠핑이 아니고 뭐 캠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바닷가를 그래서 애들하고 식구들하고 바닷가를 엄청 많이 가요 그냥. 그 주말에 그냥 야 바닷가 가자 그러면은 그냥 가요. 그
그리고 숙식 이런 것 아무것도 예약 안 하고 그냥 차만 타고 가면 되니까 다 있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딱 하고 아 그리고 차 옆 문을 옆에 문을 이렇게 열리게 위로 아니고 밑으로 열리게끔 딱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열고 위에는 이렇게 딱 어닝 빼고 해가지고 옆에 피고 해갖고 네 명이 거기서 그냥 안에서 두 명 바깥에 안에 세 명 그러니까 여자애들 세 명 그리고 저 해갖고 같이 이렇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닝 피고 거기다가 피아마는 이렇게 사각박스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텐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딱 아 죽였죠 아주 그냥 맨날 그래갖고 막 바닷가 가서 막 한 15일씩 있다 오고 막 방학 때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애들 뭐 어렸을 때 와이프가 씩씩해가지고요 그 애들 둘 데리고 제주도 그냥 혼자 가갖고 그냥 뭐 한 달살이 그런 거 막 그냥 하고 와요. 그럼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저는 가는 거죠. 가고 처음에 이제 데려다주고 올 때 데려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? 차 자동차 한 달 동안 렌트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차를 제가 차를 가지고 저기 완도까지 가요. 집에서부터 서울부터 씨 혼자서. 근데 내가 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전거를 이제 싹 분해를 해가지고 제 이제 그 차에다 승용차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그걸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배 타고 실어갖고 딱 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실어. 그리고 이제 자전거 한 바퀴 타고 뭐 하고 한 2-3일 있다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저는 올라오고 그냥 거기에 저희가 이제 숙식하는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이 있었어요.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래갖고 거기를 갔죠.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이제 작년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었고요.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양양 그 서피비치 있잖아요. 거기서 한 7박 정도 했거든요. 하조대 갔다가 서피비치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캠핑지가 있어요. 포인트가 캠핑장 말고 그냥 캠핑 포인트가 있어요. 몇 군데가. 그래서 갔는데 이제 큰 애가 이제 안 가겠다 선언을 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차로 타는 그게 마지막이었고 작년 여름이.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했죠. 차랑 다 그 차 정리하고 이 탑차로 다시 뽑은 거예요. 그때 이제 그 차를 정리한 이유가 제가 이제 튜닝을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놓고 차를 잘 꾸며놨는데 그 카페에 그 이제 한 분이 그 캠핑 이제 차를 구하고 계셨거든요. 제 차를 보시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충청도 어디였는데 하여튼 충청도 어디서 올라오신 거예요. 그냥 사진만 보고 올라와가지고 그날 바로 사가셨어요. 그냥 제가 원하는 가격에 10원도 안 깎고 그냥 보고 바로 사가셨어요. 자기가 시티밴 이런 거 이거 살라고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왜냐면 근데 그분은 진짜 완전 땡 잡은 거죠. 제가 뭐 인버터, 배터리, 태양열 이거 세 개만 해도 벌써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했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튜닝 내가 다 해놓고 거기다 또 어닝도 달려있죠. 그 피아마 거 어닝만 해도 한 200만원 하거든요. 그래갖고 그것도 4m짜리 F430 제일 긴 거. 아 하여튼 그랬는데 망할 때쯤에 돈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처분하는 상황이어서 눈물을 어금고 다 처분했어. 그때 에어컨 장비는 이제 같이 그때 이제 통으로 다 하시는 분한테 그냥 완전히 진짜 몇백만원어치를 그냥 금매로 그냥 짜증나 그냥 에어컨 쳐다보기 싫어서 다 넘겨버렸죠. 그랬다가 도로 사는 이런 멍청한 짓을 또 했고요. 저 바보예요 바보. 아 사람은 참 이게 웃깁니다 진짜.
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아쉬운 걸 몰라. 그냥 내가 배부른 줄 알아 계속. 차는 그렇다 쳐도 장비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장비들을 정말 그래놓고 저는 쓰지도 않았던 유선 유선 공구들 유선 공구에 그 형님한테 얻은 장비. 근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배웠어요. 배웠다고 생각이 돼. 아, 참.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저 혼자 또 이렇게 그냥. 근데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그냥 제가 제 일기예요. 일기. 여러분과 소통도 하지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그냥 다 남겨놓고 나중에 나이 먹고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이걸로 그냥 유튜브로 하려고 남겨놓는 자료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. 제 이야기 하다못해 오늘 일요일인데 새벽에 일을 했고 그 저희 아버지 다친 거 완전 다치셨고 이런 것도 이제 아 그때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었지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딱 그런 거예요.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또 때가 돼서 또 어느 날 뭐 이제 다른 뭘 하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이제 어떤 제가 진짜 뭐 이벤트를 열어서 구독자분들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거를 남길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생기고. 저는 그냥 이게 뭐 생수 배달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상을 다 남기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말로 하면서 뭐 다 풀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일이 힘드니까 말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거든요. 혼자서 키키키키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 유튜브 자체를 하면서 제가 그냥 그동안에 살면서 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여기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.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생수만 얘기하면은 재미없잖아요. 근데 뭐 저는 제가 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생수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고 뭐 자전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놀러 갔던 거 캠핑했던 거 뭐 꾸미는 거, 차에 관한 거, 에어컨에 관한 거, 뭐 이런 것들 다 저의 일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,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고 뭐 보시다가 너무 좀 지루하다 싶으면 잠깐 또 다른데 가셨다가 또 와서 아 이거 뭐 하나 궁금하네 하고 또 오셔도 되고 그러셔도 돼요. 저는 항상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요.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던 분들 어떤 뭐 그런 좋은 글을 남겨주셨던 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진짜 스토어 찜도 너무 이렇게 찜 많이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려요. 진짜 감사드려요.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 전화뿐만이 아니고 가스 충전 알바도 전화가 이제 막 오고 해서 제 몸이 진짜 너무 힘들지 않는 이상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. 네, 상차장 이제 도착했습니다. 말이 또 너무 길어졌네요. 어이 30분씩이네. 캠핑 얘기하다 또 거의 빠져가지고.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가족들하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행복하게 지내십시오. 저도 오늘은 뭐 일요일이라 일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일 요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랑 또 재밌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계란.